안녕하세요. 발음게임 틀어주는 쌤, 바게트 쌤입니다. 오늘은 높은 고층 빌딩을 세워봅시다. 이번 건축에는 모양 코드블록을 사용해줄 거예요. 원 모양을 차곡차곡 쌓으면 원기둥이 되겠죠? 빌딩을 위로 쌓으려면 위아래 좌표값인 Y좌표값을 바꿔줘야겠죠? 원의 방향도 Y좌표 위아래쪽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몇 층까지 높이 쌓을지 변수를 넣을 수 있는 반복 코드를 사용해 줄게요. 변수값 높이를 넣어주고 원하는 층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35층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다면 35층짜리 원통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로켓타워의 머리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역시 위로 쌓을 거니까 Y좌표값에 높이 변수를 올리고 지붕이 뚫려 있으면 안 되니까 돔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줄어들게 쌓아주면 되겠죠. 변수를 바꿔가면서 여러가지 원을 만들어야 하니까 지붕은 반지름 5에 저장, 지붕은 원기둥 타워 위에 올라가야 하니까 36의 저장, 내 맘속에 저장. 이제 로켓타워 위에 선 모양 만들기 코드블록으로 뾰족한 타워를 세워볼게요. 간단하게 끝 Y좌표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제 실행해볼까요? 기본 마인크래프트에서 고층 빌딩을 세우려면 한땀 한땀 세워야 될 텐데 우리는 코딩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뚝딱 세우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타워 안에 갇혔는데요. 타워 안에 갇히지 않고 밖에서 타워가 건설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면 모든 X좌표 값을 일정한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멋진 로켓타워 만들기 성공!